오늘은 점쟁이, 영어로 소서로 위치크라프트, 점쟁이에 대해서 네, 오늘 좀 얘기 좀 합시다. 이 점쟁이가요, 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신구약 통해서 많이 나와요. 오늘 구약 본문의 말씀 신명기 13장 또 이제 뭐 18장에도 나오지만은 13장이 점쟁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요, 우리가 이게 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큰 문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그 문제 중에서 가장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뭐,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 자, 이제 13장 한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여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자 보세요 이룰지라도 이 점쟁이들이요 이적과 기사 이게 일은 안 되니까 그 적중률이 한 50% 60% 돼요. 예. 네. 이 점쟁이들 통해서 기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3절에 보면, 자, 보세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말 듣지 말라 이거야.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3절입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나 무슨 꿈꾸는 자 무당들 얘기하는 거 근처에도 가지 말고 듣지도 말라 이거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준행하고 따르느냐 이걸 지금 보겠다 이거예요. 아니면 네가 점쟁이 말 무당 얘기하는 거 듣고 쫓아가겠느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아보려고 하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이제 쭉 나오지만 13장 들고 보시면 이제 쭉 나옵니다. 왜 그러면 점쟁이들이 그렇게 극성을 부리고 이 구약 때 점쟁이들 많이 나옵니다. 예, 시대 시대마다 그때 점쟁이들 하는 구약 신약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점쟁이들 많습니다. 예전 미국에요. 점쟁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세계에서. 왜? 미국이라는 나라는 물론 기독교 국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나라지만은 그 후에 이민 정책을 시시함으로 말미암아 각 세계 여러 나라 도처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올 적에 사람만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 이민자들이 믿던 그 나라의 신까지 따라 들어온다 이거예요. 잡신까지 이민 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각종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이민자들이 이민 올 때 그 사람들이 믿던 이방 신, 힌두, 이슬람, 뭐 불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잡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그대로 믿고 그 신앙생활 하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잡신이 우글거린다 이거예요. 지금. 자. 뭐 다 아는 거니까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구약 때부터
애저녁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네 조상 자손들이 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니네들이 내가 택한 선민이라 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주된 원인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미워서 일곱 족속이 믿던 그 이방 우상들, 얘네들이 믿던 그 우상 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찾아게 된 거예요. 그 잡신들을 몰아내려고. 예? 그게 주 원인입니다. 자신 땅을 쫓아내려고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그 땅에서 내가 택한 백성, 섬민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내 규례와 율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그 조상 아브라함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 땅을 들어가거든 먼저 그 땅의 이방 신들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먼저 그들이 믿던 신을 쫓아내라. 우상 숭배하는 그 잡신들을 먼저 제거해 버려라. 이랬던 겁니다. 예, 뭐 잘 아실 거예요. 모세 오경에 통해서 그 말씀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예, 영적인 얘기예요. 자, 그런 걸 배경에 두고서 한번 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네, 그 무당 점치는 자, 꿈꾸는 자, 그리 뭐 얘들 얘기하는 거는 아주 근처에도 가지고 듣지도 말아라 이거야. 왜? 네 들으면 말이에요. 보세요. 사람이요. 왜 무당 집에 가고 왜 점쟁이 집에 가는지 아십니까? 사람이란 인간은, 사람이란 이거는 호기심에서, 호기심에, curiosity 영어로. 호기심에 젖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 그 인간 호기심이 발동거려요. 그게 점쟁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장례일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가. 장례일이 어떻게 될까, 이게. 하, 이게 뭐, 어떻게 될까, 이게 불안하기도 하고, 뭐, 그냥, 아,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알고 싶어 먹게 되는 거라니까. 그래 가는 거지. 그래 정집, 그래 정집, 점집에, 점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미래가 어떻게, 내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될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요. 궁금해 못 견디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해. 우리 귀찮은 여러분, 나나, 자, 저 보세요. 만족해야 돼. 사도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해야 된다. 있든지 없든지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만족해야 돼.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땡큐, 땡큐. 여러분 지금 만족하십니까? 그건 점자의 생각도 안 해. 점자의 집에도 안 돼.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불안하고 불만하니까 점자의 집에 가는 거라니까. 크리스찬들도 많이 가요, 지금. 알죠? 다 잘 아실 거예요. 가지 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13장. 오늘 본문의 제목이요. 점장의 집에 가지 말아요. 가지 마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아라. 점장의 집에. 가면은 왜? 가면은요. 가면 어떻게냐. 점장이가 딱, 야,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되고, 운수 대통이다, 어쩌다, 쭉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혹해가지고, 쫓아간다니까. 그게 또 맞아.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한 5, 60% 맞는다니까요. 맞아요. 맞으니까 눈으로 보고 듣고 하니까 혹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 벌써 구역대에 말할, 여기 13장에 여러 군데 나와. 18장에도 나오고, 어? 레위기도 나오고, 뭐 신명기, 민수기도 나오고,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3장의 얘기가 뭐 바람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어? 사울이 그것도 뭐 누구예요? 사울이 또 그 초혼자 집에 가가지고 저 초혼자가 뭡니까? 죽은 자 저기 무당이 죽은 자에게 불려 올려가가지고 그 예언하는 거. 기륭을 얘기하는 거, 초혼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도 그 찾아갔지 않습니까? 아시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 점쟁이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그 13장 말씀도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아셔서, 어? 다 아시기 때문에, 애저녁에 점쟁이 집에 아주 그냥, 점쟁이 집에 생각도 하지 말고, 뭐라든지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어? 일체 거기에 고개를 돌려라. 생각도 하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영적 기류가 지금 오늘날 과학의 첨단 문명을 건너 21세기에요. 이 달 날아가고 인터넷이 지배하고 있는 이 첨단 이처럼 나온 이세 여기에도 지금 그 점쟁이 복술자 꿈꾸는 자 뭐 여러 가지 잡신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미국에요. 이거 지금 뭐 세계 미국 이게 저 내 지금 생각나는데 한국 가면요. 점쟁이들이 몰려있는 그 동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아리 같은데, 미아리 고기 같은데. 뭐 잘 아실 거예요. 거긴 점쟁이들 쫙, 그 집들이 쫙 몰려있어가지고 다 걸러고 이제 가는데, 이 미국에 보니까 시내 도처 다운타운에 깔렸더라고. 저 애틀란틱 시티 거기, 바닷가. 거기 점쟁이 집이 쫙 깔렸더라니까. 여기도 필요해요. 다운타운에도 점쟁이 집이. 요새 또 점쟁이가 타투까지도 같이 겸해서 또 하더라고 또 타투 알죠? 하나님이 그 타투하지 타투 몸에 문신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 이게 수두룩해요. 여기 동네마다 다운타운에서 버젓이 영업한 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국에는 그 저 점쟁이들이요. 이 장명가들도 많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저 이름 가지고 점 맞추고 그다음에 뭐 그냥 춤추고 그냥 뭐 돼지갈이 그 무당들 좀 무당은 박수 무당들 남자 무당을 박수 무당이라 그래요. 박수 무당은 그냥 징가 춤추고 해가지고 그냥 뭐 별 지랄들 다 해가지고 딱 사람들 딱 그냥 코 딱 깨가지고 그냥 딱 끌고 가는데. 여기는 이제 또 뭐 아주 영업 종목이 다르더라고. 여기 카드놀이도 많이 하고요. 특히 점성술. 하늘에 점 보고. 그 옛날부터 그 촥 내려온 거 아닙니까? 점성술을 많이 횡행했습니다. 이제 별자리 보고서는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또 여기 저 그 신문. 이게 저기 다블로이드 판이라고 그랬죠. 가판이라고 하는 거, 그거, 너덜한 신문들 거기 보면요. 점성에 관한, 애기들이 수두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신문이 팔리는 겁니다. 그거 보려고 사람들. 거기 보니까, 아주 그거 보려고 그 신문사도 보더라고요. 보니까, 네. 여기서 보니까. 자, 그 뭐, 다 아니까. 그만큼 지금 이 세대도 점이 그냥 널려 있고 아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다녀가지고
옛날부터 지금 그게 나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 말아라. 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아주 그냥 잊어버려라, 이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왜 그러냐? 이 이제 영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걸. 이 저 점쟁이들, 꿈꾸는 자들, 술사들, 애굽에 두고 술사 해가지고 우리 저기 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모세하고 술사가 뭐 뱅가주도 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술사 출애굽할 적에 이 그것들은 영 삼위일체 얘네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 하나다. 그러나 역사하는 그 영역에선 다르다 해가지고 삼위일체 아닙니까? 예. 그러나 마찬가지로 얘들은 꼭 우리 하는 걸 닮아요. 아주 우리의 아주 카피 아주 카피 하는데 우리 거 아주 카피 하는데는 얘들 못 따라가요 귀신들 마귀 새끼들 못 따라간다니까 꼭 닮아. 그 삼일체 닮아가지고 얘들도 삼일체가 있어요. 첫째 사탄 루시퍼 이 오야봉이죠 오야봉.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해나는 거 뭐예요? 어? 사탄 마귀 성경에 마귀 많이 나오죠? 데블 에? 군대 마귀 누가복음에 나오는 군대 마귀 어? 마귀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밑에 저것들이 밑에 것들이 점쟁이들 그 삼정이 술사들 꿈꾸는 자들 지금 여기 하는 오고 제일 밑에 그 영적으로 그 삼일체야. 어? 이것들이 어떻게 돼? 이것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예수님 지상제림 해가지고 영광대에 나타나가지고 싹! 잡아가지고, 어떻게? 무적에다가 딱 갖다 쳐놓지. 천년 동안, 할렐루야! 에? 삼위일체! 악의 삼위일체! 사탄! 마귀! 귀신이 이게 저기 술사들입니다. 이게 점쟁이들. 그치? 오늘 그 점쟁이 얘기하는 거야. 본문이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여기에 미혹되지 않고 따라가지 말아라 이거야 지금. 왜 그러냐? 걔들 목적은 뭐냐? 요거 잘 인지하셔서 절대로 아이고 귀신 얘기 듣지 말, 그 점쟁이 얘기 듣지 말아라 이거야. 맞는다 그래도 걔네들 야 너 뭐 갈 뭐 이러면 뭐 이것도 그냥 갈 일도 없지만 거기 헐딱 넘어가 가지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얘기야. 믿는 사람 중에서도 믿는 많아요. 교회 사람들 많이 간데 많이 때니까 답답하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그게 쫓아간다니까. 딱 가서 걸려서 딱 넘어지고 하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예, 네.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애전장에 가지 말라 그런 거라니까. 예, 네. 알아서. 그럼 그 걔들의 목적은 마귀의 목적은 뭐냐?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 사탄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들의 제일 하수인인 삼위일체 제일 꼬붕들, 점쟁이들, 술사들, 장명가들,
응? 꿈꾸는 자들, 여기 나오는 거. 초혼자들. 얘네들을 시켜가지고,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어느 추독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애를 시켜가지고, 딱 꼬셔가지고,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딱, 여기다 후커파 시켜가지고, 땡겨가지고, 뭐다? 미끼를 딱 던져가지고, 미끼가 뭐예요? 미끼가 뭐냐니까? 예언. 예언이에요. 예언이 적정하거든. 40~50%에서 주인되니까. 인간의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호기심이 하고, 딱 맞아 떨어졌다 얘기하니까, 아이고! 거기 뭐가 있는 거구나. 야! 내가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교회에서의 갈증, 교회에서의 그동안 오래 찾던 해답, 문제 해답을 내가 여기서 찾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나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네. 그래 넘어간다는 거니까. 자기들 모르게, 알게 모르게 넘어간다니까. 아이, 어떤 사람 그럴 거야? 아이고, 난 안 넘어가. 난 그때 그거만 뭐 딱 알고서 난 또 교회 나갈 수 있어. 안 넘어가. 너. 안 그래요. 인간이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제 말씀 어떻게 하면 해보시라고. 뭐 해보라면 뭐 어폐가 있지만은 안 된다니까. 영적, 그러니까 뭐냐.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무서워요. 영의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영의 세계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이게 뭐라고 내가 표현하면 될까? 영적인 세계는요, 한 겨울에 살얼음판 있죠? 살얼음판. 여기 이번에. 그 살얼음판을 조심해서 걸어가는 그 상태, 그 기분이에요. 그 여러분 살얼음판 걸어보셨어요? 다 걸어보셨어요? 아마 그거 생각나서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저 감이 잡힐 거예요. 살얼음판 건. 그 영적인 우리의 지금 그 영의 그 성경에 많이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에 권세에 대한 마귀들과의 싸움이라 에베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살얼음판을 건너 같은 기능, 그만큼 우리가 이게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런 그기 때문에 상당히 영적 싸움이 이게 너무나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귀신들하고 싸우니까 보이지 않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싸우고 지금 우리가 싸우는데 보입니까? 보여? 코로나도. 안 보이는 적이에요. 인비지블 이님이야.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지금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귀신들하고 싸우는 거 보이질 않으니까. 보이면 잣자리 전쟁. 지금 세상의 전쟁들은 보이니까 총으로 쏘고 본 대로 싸우면서 죽어. 내 눈에 보이고 확인하고 전멸되고 선멸되어 가는 거 보이니까 어느 정도 결과가 눈에 나오고 해서 뭐 진행상을 알고 있잖아. 이거는 보이질 않으니까. 영적인 싸움이라 뭐에 지금 어디서 치고 뒤에서 치고 옆에서 치고 뒤통수 치지 도대체 모르는 거라.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알기 때문에 여기 와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제 말씀 이해하시죠? 자,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될 목적은 우상숭배, 내 사탄을, 오야봉이 사탄이니까, 루시퍼. 에스겔서 14장인가 나오죠. 그 천사 아닙니까? 1등 천사예요. 하나님이 총애받던 천사 아닙니까? 사탄에. 다 아시는 게 길게 말씀하는데. 그게 그냥 배반하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는 거 아니냐고.
마지막 때도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그냥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고 날 섬기라고. 그것도 우상 숭배. 날 섬기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고. 다 교만해서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라는 것은 우상이란 뭐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우상. 아이돌. 아이돌 워십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숭배하라. 그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공생이 시작할 때 사탄이 와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은 이걸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왜? 내가 성김을 받고 싶어서. 나한테 경배하면은 사탄도 자기 졸개들, 귀신, 그 제가 얘기한 얘들 시켜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앞에 와서 절하게 하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라. 하나님을 배반하라. 하나님을 모르겠다. 이것이 그네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이렇게 이 온 세상에 지금 가득했어요. 옛날부터 지금 본문에 시작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았어.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 그때 이겨가지고 사탄을 잡아가지고 그 세 놈들 딱 잡아가지고 사탄 마귀 귀신들 요 세 삼일체를 딱 잡아가지고 무정의 천년 동안 갈 때까지는 그 때까지는 귀신이 온 세상을 휩쓸고 다녀요. 거기에 현혹되고 넘어가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몇천 년 전에 지금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절대로 거기 넘어가지 마라. 안 넘어가려면 어떡하냐? 안 가면 돼. 듣질 않으면 된다. 이거 딱 막아버려요. 들었다 하면 잘 보세요. 여기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들었다 하면은 안 좋아. 들었다 하면 넘어갈 확률이 50% 60% 돼요. 왜 그러냐? 인간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호기심이 발동했어. 왜? 우리 여성 아담이 그랬다니까. 하와가 그랬어요. 아시죠?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랬더니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이 독을 먹었어. 침을 맞았다니까 벌써. 사탄의 침을 맞아가지고 여기다 핵가사 했다니까. 똑같아요. 그 유전자를 DNA를 받은 우리도 침을 사탄의 침을 귀신의 침을 맞으면은 어제 조금 전까지 할렐루야 충만해. 아 봐요. 충만하고 아 할렐루야 뭐 이런 다음에 탁 맞아가지고 눈에 딱 보고 예언 은사가 맞았다 그랬어. 점쟁이 한 예언이 맞았어. 그러면 어이구 확 차파진다니까. 확 끌려가요. 벌써 끼인 거 거의 딱 끼었어. 끌려간다니까.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옛날부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3절 내 더 말씀드리고 3절만 결론적으로 말씀. 보세요. 여기 아주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요것만 딱 오늘 잡으세요. 결론의 말씀. 너는 그러니까 지금 너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에만 한다고 얘기만 듣지만 여러분은 이 방송을 듣는 지금 여러분 교회 믿는 분도 에?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시간 다음에 또 얘기할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면 기니까 지금 가짜 false prophet 가짜 선지자들이 지금 아주 판을 쳐요. 말세게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거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 신명기 18장 22절에 뭐라고 하면 가짜 선지자에 나오는데 가짜가 진짜가 어떻게 아느냐? 그 가짜가 얘기하는 예언의 말이 나중에 성취되나 안 되나를 확인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18장 22절입니다. 성취되면 진짜고 성취되지 않으면 가짜다. 자, 그런데 가짜 선지자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게. 다음에 얘기할게. 선녀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너를 시험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이거를 결론 삼아서 절대 듣지 말고 가지도 말고 성령이 충만하면 안 갑니다. 기도합시다.